네, 뭐예요? 제가 이경규 그 속재만 들어도 가슴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되는 사건이 그때 그날 밤에 생깁니다. 아, 예, 예. 그날 밤에. 아, 이거. 어, 예, 예. 어, 정말 그때 이제 숙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 형님한테 형님 이렇게 이렇게 출장 같은 거. 잠깐만요. 네? 60초 후에 공개. 아이고야. 아유, 그 정말 힘들 때면 광고주를 떠올려요. 호흡 한번 고르고. 네, 호흡, 호흡.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형님한테 머리 좋아.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네, 네. 형님 이렇게 해외 출장도 나오고 같이 오랜만에 베이징 올림픽까지 왔는데 형님 저 뭐 술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좀 밖에서 좀 놀다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형님이 절대 안 된대요. 이렇게 국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잘못 행동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술을 먹는 건 좋은데 숙소에 들어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다 스태프들이 밖에서 술 못 먹고 다 숙소로 갔어요. 네. 그 들어갔는데 이제 경규 형님이랑 저랑 이제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경규 형님은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경규 형님이 이제 그 담당 PD를 불렀어요. 막 이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야, 그거를 그렇게 길게 찍어서 그걸 다 어떻게 쓸 거야? 다 쓸 거야? 일본에서 그렇게 안 해. 야,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라고. 61분만 녹화해. 그거 애들을 얘기를 한마디씩 다 시켜가지고 4시간, 5시간씩 녹화해서 1시간 내보낼 걸. 그거를 쓰면 돼? 그때 막 거기서 PD도 막 정말 어려우니까 그때도 아,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막 고개를 쓰고 있는데 막 먹으면서 그 PD가 이렇게 있었죠. 지금 딱 이렇게. 예, 막 진짜 그게 이제 3시가 넘어간 거예요. 그때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인터뷰 됐죠. 맥주도 한 잔 마셨죠. 피곤하죠. 이제 침대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졸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졸리잖아요. 3시 넘어가니까. 형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막 이제 막 북받쳐 오르셔가지고 그때 이제 상황도 이제 별로 안 좋으신 데다가 북받치셨고 얘기하시다가 제가 저런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빈 맥주 캔 빈 맥주 캔 야 이 자식아! 니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니가! 이제 측불도 못하는 놈이! 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 이놈의 새끼 정말 내가! 보자, 보자 하니까! 이거 지금 써서 들어도 인마! 어디 가서 못 들을 얘기야, 이 자식아! 내 형님! 내 형님! 예, 제가 죽겠습니다. 너무 잘하나요? 지금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 PD는 말리더라고, 걔. 아, 걔 형님. 아니, 한참 얘기를 하고 자고 있더라고. 괜찮습니다. 형님, 아, 이러지 마시죠. 아, 이거 뭐 지금 피곤한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셔. 첫 자식이 저거.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데. 김 PD,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 저 자식 때문에.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제 PD는 건너가서 자고. 이제 형님은 이제 쓰는 같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야 되는 거 그 어제가 자야 되고 저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으니까 잠은 더 이상 안 오는데 형님은 이제 맥주를 여러 캔 드셔가지고 이제 푹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제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형님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죠.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제가 들으면서 왜 웃겠냐면 그 국가대사 있을 때 뭐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다면서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외국 나가면 술을 안 드세요. 술 먹으면 집을 못 찾으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찾는데. 드셔도 길을 찾지만. 그래서 그리고 술 먹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술을 먹는데 횟집에서 먹는데 이렇게 착 술이 약간 취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게 이렇게 야 나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술 먹는 게 너무 좋다. 저 창밖으로 비가 촥 흐르는 걸 봐라. 내가 보니까 수족관이에요. 속에서는 내가 형님 저기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손 누가 봐도 수족관에 호수물인데 그렇죠 형님 역시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역시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소주입니다 딱 맞춰주고 밖에 나왔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비가 안 온다 아,
붙였나 봅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맞춰줘야죠.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그날 또 2차로 회식을 자리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차 참석했으니까 2차는 좀 이렇게 빠져야지 했더니